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안 맞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박문호 선생님이 월간 김어준에 보면은 그 RNA, DNA에 대해서 완벽하게 풀어놓으신 게 있어요. RNA가 먼저고 DNA가 어떤 영향 미치는 거에 대해서 쭉 풀어놓으셨는데, 그거 뭐 나는 백신 못 믿겠다, 뭐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2주밖에 효과가 안 가서 뭐안 맞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처음에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나왔고요. 덴마크는 이미 9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돼서 그러면 뭐그 백신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많은 수억이 뭐예요? 뭐 이제는 수십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잘 살고 있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상태로 가고 있는데요. 진짜 막 어저께 아슈람 선생님이 뭐라고 막 했던 게 뭐냐면, 위드 코로나 돼가지고 이미 대면 수업을 해도 되고, 대면 수업을 이제 다들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학생들 얼굴 찌그리는 거 보기 싫고, 질문하고 받고 막 그, 밉상으로 하는 학생들 많고 스트레스 막 받고 이러니까 그냥 난 줌으로 하겠다고 이런 뭐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 인격적으로 문제가 큰 거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 선생 교수 자리에 할 인격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동국대에 있으면서 코로나 시작될 때 저도 이제 줌을 잠깐 했었는데요.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등록금을 다 내고도 줌 수업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디지털 대나 디지털로 하는 그 수업은 강사료가 싸거든요. 아, 수업료가요. 그래서 교수들도 많이 돈을 못 받아요. 근데 월급은 다 받으면서 그걸 안 하는 거, 그거는 아주 밑바닥인, 그래서 가치가 없고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까지 막 말씀하셔서 맞다고. 학생, 교수는 이미 공부할 수 있는 그 공부 패턴을 다 익힌 사람들인데, 아무리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고 못되게 굴어도,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건데, 그냥 내가 싫다고 해서 줌으로 해버리겠다. 벌써 위드 코로나 시작된 지 벌써 이틀? 3일째인가요? 예, 근데 가치가 없는 삶이다. 맞는 것 같아요. 어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기다렸던 듯 학생들이 원치 않아도 교수나 선생님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대면 수업을 하시면 가서 청강을 할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교수님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막 눈이 안 보이고 건강이 진짜 안 좋은 분, 아슈람 선생님은 그분을 거의 큰 스님이라고 막 그러시던 10년 전부터요. 그 교수님은 대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코로나가 그 사람들의 밑바닥, 민낯을 보게 하는구나. 이 생각을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삶,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그냥 안 해버리는 그런 거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희 집에 같이 오셔서 그 어머니 도와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아니, 내가 여기 왔는데 일을 해야지. 어머니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하시겠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당장 응급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먼저 붙으셔서 더 많은 분들을 도우셔야 된다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공원으로 나가세요. 공부하세요.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좀 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상황이고, 내가 할수 있는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 되건 내 몸이 좀 불편하고 내 삶이 좀 불편하고 내 상황이 좀 어려워도 정말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런저런 걸 따지지 않고 하게 되거든요. 그게 선생과 교수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선생과 교수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인데요.
그 단지 학생들의 그 인상 쓰고 나를 귀찮게 하고 밉게 밉상으로 노는 것 때문에 줌으로 수업하겠다? 그러면은 사표 내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저 사표를 냈자 자느냐? 그리고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하고 내 뼈를 갈아서라도 당신의 학생들의 삶을 밑거름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지 나라도 기관이 쓰게 되고요. 그래야지 그 바른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뭐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고 이마가 까지고 하더라도 내 뼈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되더라도 무조건 그 가르침의 자리에 있는 내가 선지식으로서 나눠야 된다 한다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아미 베다 바라띠께서도 돌아가시기 30분 전, 3시간 전인가요? 30분 전까지 산소 마스크를 끼고도 유머를 갖고 강의를 하다가 막 웃으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강의하시고 그 다음에 방에 오셔서 정갈하게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셨거든요. 그게 기본이시죠. 미네소타대 최우수 교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면 내 삶을 위해서, 내 생활비를 위해서 교육자의 자리에 있다. 내 마지막 뭐 죽는 날까지 먹고 살고 생활 옷 입고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수입원으로서 교육자의 자리에 있다, 수행자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진짜 저는 문 밖을 못 나갈 것 같아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삶 자체가 괴기스럽다고 느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붙어 있지 않 있을 수 없도록 그런 어떤 분위기도 형성돼야 될것 같고요. 백신을 맞지 않고 게으르게 나태한 자세로 자료도 찾아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그 불편함이 분명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어제 KBS 방송을 모두 다좀 보시고 모두가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어떤 삶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오늘 주제보다 더 중요해서요.